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울산 함양 고속도로 제609 구간에서 발견된 가천리 사지에 대해 조계종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원형을 보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수정 기자입니다. 통도사 성남사의 버금가는 대규모 절터로 추측되는 울산 함양 간 고속도로 609 구간 삼남면 가천리 사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조계종이 어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어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정밀조사와 함께 울산 가천리 사지 유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지의 명확한 성격과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밀한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천리 사지는 1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유적지로 지난 6월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는 10동 정도의 건물지를 비롯해 누각터와 온돌, 기와는 물론 최근에는 손가락 크기의 불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발굴된 유물과 유적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등 기록 보존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조계종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 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지 발굴하는 장소에서 보면은 거기에 걸맞게 사지 유구토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저희들이 보존을 해서 정말 우리 한국에 특히 불교문화가 이렇게 중요했다라는 거를 후손들에 꼭 알려줬으면 후손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은 가천리 사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조계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